네, 양시장 마감 한 2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 1% 안팎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던 분위기가 일단 오늘장에서는 기관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의 코스닥 시장 매도, 선물 매도로 인해 좀 살짝 주춤해버린 상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또 그 안에서 마지막까지 고민되는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백대윤 FA 윤혜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분과 함께 오늘 시장 한번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OX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계주들의 흐름이 좋고요. 현대 두산인프라코어는 8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저희가 앞서 철강 이야기하면서 미중 인프라 투자 이야기 살짝 해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흐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흐름이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데 5로 일치가 됐고요. 백대윤 FA는 지금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최근 상승에 대해서 가장 큰 요인 뭐로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도 있고요. 주식이라는 게 또 기대감을 좀 먹고 자라다 보니까 앞으로의 그렇죠. 기대감이 이런 상승을 조금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이제 건설기계 부문하고 이제 굴착사업, 그다음에 지게차 사업 등 이제 건설기계용 쪽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실적을 조금 보게 되면 4분기 영업이익이 66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한 12% 감소를 하였지만 주가는 그와 반대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조금 하락하는 데 이유에는 이제 연구개발비로 한 100억 원 정도 사용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고 다른 이유를 제외하고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미국의 도로, 철도 등 SOC 분야에 10년 동안 1조 원 정도의 규모가 투자가 되는 인프라 투자 법안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기계 사용에 조금 더 증가를 할 것이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또 IRA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이제 재료나 이런 걸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이나 아니면 광산 쪽으로도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IRA 법안으로도 또 수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은 조금 잠잠하지만 이제 네옴시티나 중독 쪽 수요가 아직까지는 조금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쪽으로도 이제 앞으로도 점차 이제 중장비 쪽 기계가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이 사업 부문 쪽으로 이제 엔진 쪽 사업 부분이 있는데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자국 국방이 조금 중요해진 시기에 아무래도 이제 엔진 부분의 수요가 조금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조금 더 예상이 되고요. 하반기부터는 K2 전차의 수출이 조금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적 반영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매출 비중이 30%였었는데 네. 한 16%까지 조금 줄여놨었거든요. 중국도 지금 리오프닝 관련으로 인프라 투자가 좀 더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조금 더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의견 드렸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역시 강한 건 투자다. 인프라 투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흐름 이어갈 것 같다. 그럼 한미반도체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최근에 챗GPT가 또 반도체주들을 살아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밤에 미국에서 기술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 쪽에서의 찰실험 매도 물량 나오고 있거든요. 이때를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두 분에게 여쭤볼게요. 매수 기회다. 5를 주셨고 유독 챗GPT 수혜주, AI 수혜주로 그 많고 많은 반도체 중에 한미반도체가 꼽히는 이유는요? 네, 사실 저도 올해는 무조건 반도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사실 개인적인 이제 선호주가 한미반도체였었는데 굉장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렇죠. 잡지 못하고 가는 것만 이제 보고 있다가 사실 저는 오늘 빠지는 걸 보니 지금부터 좀 모아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부터 챗GPT 붐을 타서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슈퍼컴퓨터에 필요한 GPU 제조를 위해서는 이제 광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인 HBM3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가 이제 이곳에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라서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챗GPT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필수적인 반도체가 HBM3인데 이제 여태까지는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조금 복잡한 제조 공정과 이제 고난이도 기술로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서 일반 D램보다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도입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고가에도 HBM을 적용하겠다는 빅테크의 수요
수요가 늘어나는 중인데요. 이제 세계 1위 GPU 기업인 엔비디아도 SK 하이닉스에 HBM3 공급을 요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HBM3 공정에 사용되는 TC 본딩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TC 본더는 가공된 웨이퍼 위에 개별 칩을 정밀하게 쌓는 반도체 후공정 필수 장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는 뭐 금리 인상, 러우 전쟁, 중국 시장 봉쇄 등 각종 악재로 인해서 조금 매출 비중이 늘면서 수익성이 좋아진 부분도 있었지만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 반도체의 주력 장비가 세계 점유율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또 반도체 시장의 전반적인 업황 회복 시에 크게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렇게 조금 빠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분할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이제 481선에 걸쳐 있는 걸 보니 지금부터 다시 매수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뿐 아니라 많은 반도체주들 쪽에서의 차익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어제 너무 배 아프게 봤던 또 반도체 쪽들 오늘 파란불이 들어오자 아 매수 기회로 분할 매수로 가볼까 좀 고민을 했거든요. 한미 반도체에 국한되지 않고 반도체 최근에 좀 주도했던 종목들로 가본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DB하이텍, 동진세민캠 이런 종목들 좀 보고 있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DB하이텍이 최근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조금 오른 감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MLCC 쪽 역시 차량용에 이제 들어가는 반도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조금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고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바닥론 GPT를 얻고 반도체 바닥론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저점 매수로 분할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더 큰 수익이 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5로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 볼게요. 최근에 변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이게 또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한 종목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 뉴스에 대한 반영이 온전히 끝이 난 건가 궁금하실 텐데 탈모 관련 주거든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조례한 발의에 들썩였고 오늘 이렇게 하락 전환하는 게 매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약간 이걸 테마로 보시는 겁니까? 네, 오늘 조금 이제 차트로 조금 보게 되더라도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일어났다가 털썩하고 다시 주저앉는 모습을 순식간에 빠졌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털썩하고 주저앉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단기성 이슈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지만 이 탈모 관련주들은 앞으로 좀 꾸준하게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네. 매출도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탈모에는 조금 국경하고 나이가 제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탈모 인구가 한 천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탈모 환자가 매년 2%씩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탈모가 과거에는 이제 중장년층 좀 나이가 들어서 나오는 질병이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2030 세대로 이제 굉장히 확산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진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도 조례안을 발의해서 이런 법안을 내놓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약물 치료나 가발 등 이제 사후 치료가 조금 유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머리가 빠지기 전인 사전 치료 이제 관리를 하는 쪽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H&B 시장에서도 이제 탈모 샴푸가 매년 한 30%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걸 봐서는 앞으로의 지금 이런 단기성 이슈보다는 실적이나 이런 거에 성장세를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탈모 관련주로는 뭐 프롬바이오, TX 트릴리온, 그다음에 특히 많이 올라왔던 이제 바이오니아 종목이 있는데 네. 이 종목들 한번 유념해 보시면서 꾸준하게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탈모 기능성 화장품 이야기 때문에 안트로제는 또 한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많은 종목들이 하락 전환한 걸 봤을 때 일단은 이에 대한 뉴스는 소멸된 것 같다라고 두 분은 판단하신 것 같네요. 그럼 그 외에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의 마감에 산다 종목도 봐야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키워드 보시죠. 실적 그리고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 있고 미래 먹거리이다. 두 분 다 이제 향후의 성장성을 가져가는 회사를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열어볼까요? LG전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IT 섹터 안에 있는데
LG전자. 아, 좋아요. 오랫동안 버텼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추세를 좀 틀어가는 모양새에 전장이라는 키워드가 확실히 더해졌어요. 네, 관심이 없는 사이에 올해 30% 이상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건 또 왜 나만 모르고 있었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네, 이제 지난해 4분기는 어닝쇼크를 기록을 했지만 최근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0%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이 전장 부문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지금 주가 상승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LG전자는 2013년 촬영용 오디오 사업부를 VS 사업부로 출범을 시켰는데, 이제 15년 4분기를 제외하고는 25개 분기 연속 적자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8년 구광모 회장이 취임하고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본격적으로 성장세가 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핵심 사업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와 그리고 전기차 동력 전달 장치인 파워트레인 분야에서 높은 성장세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확대가 되면서 기존 아날로그 계기판을 대체할 이 대화면 인포테인먼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LG전자는 세계 인포테인먼트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대화면 인포테인먼트 부품 수요 증가가 전장 부문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처음으로 회사 전체 매출 중에서도 10%를 넘겨서 7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에도 전체 영업이익의 8.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전기차 시장 확대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인데 이 전장업체인 마그나와 합작해서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설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이 구동모터 등을 주로 생산하는데 북미 전기차 시장 25년까지 연평균 32.4%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장 부문의 올해 수주 잔고 또한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모두 판단했을 때 올해 30% 이상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빠른 실적 개선세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 종가 추천드리고요. 목표 네. 주가 13만 원, 손절가 9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이 오른 LG전자인데 목표 주가 13만 원으로 보겠습니다. 그 가정 부진에 의해서 떨던 주가는 이제 끝이 난 것 같아요. 전장이라는 것으로 다시 갈 것으로 보여지고 손절가는 98,000원 제시했습니다. 이번엔 백대윤 FA의 마감 센터 정보 들어볼까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 이제 카메라의 모듈을 관련해서 비전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9일 날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실적 매출액이 1,010억 원, 영업이익이 2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55%, 270% 상승을 했고,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배경에는 이제 북미향 공급처 이제 확대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인데, CCM 초소형 카메라 모듈 생산 그리고 검사 장비의 매출이 좀 크게 오른 점에 있습니다. 좀 더 주목해야 될 만한 점은 이제 애플이 스마트폰을 한 2년에서 3년씩 한 번에 크게 디자인을 변경을 하는데 특히 이번에는 폴디드 줌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좀 카툭 티를 없앨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디자인이 변경되다 보면은 검사 장비가 새롭게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매출이 조금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지금 매출보다 좀 더 좋은 매출, 더 뛰어넘는 매출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검사 장비 이외에도 2차 전지 관련해서 검사 장비와 함께 반도체 웨이퍼 장비도 지금 현재 만들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성장 동력에 좀 더 가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 또 큰 하나의 이슈가 애플이 XR 기기를 이제 올 3분기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XR 기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납품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이슈가 한 번 더 터지게 되면은 하이비전 시스템의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의 퓨런티어의 자율주행 카메라 역시 지금 2018년도부터 꾸준하게 매출액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적이 연결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실적 가세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3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PBR이 다른 여타 기업에 대비해서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현재 120일선을 돌파하고 60일선 지지를 조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가는 종가,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의 목표 주가 2만 1000원, 손절가 1만 7000원 이렇게 두 종목을 또 마감해 매수해 보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그래도 시장의 낙폭이 더 커지지 않고요. 오히려 주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코스피는 1.07% 내린 2449.5포인트. 오늘 시총 1위부터 10위권 사이에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짝에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안에서의 낙폭은 살짝 축소가 됐죠. 시장에서 많이 빠지는 건 바로 양극재 관련주였는데 먼저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에코프로라던가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또 여타 관련 종목들이 오늘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장중에 또 가세가 됐습니다. 이 동시효과 구간에서 눈에 띈 특징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윤혜림 대표? 네, 저는 오늘 신성 델타테크를 가져왔는데 오늘 공략주도 LG전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도 LG전자와 관련된 주식을 가져왔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LG전자와 함께 공동 제조한 로봇 청소기가 전방 인증 통과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LG전자와 함께 내달 초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신성 델타테크 세탁기, 에어컨, LCD 등의 전자부품 생산 업체로 이제 냉장고 부품과 또 2차 전지 부품, 유아용 전동차 사업도 영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LG전자의 가전이 1위를 보이면서 부품 회사로서 동시에 주목받고 있고요. 또 이제 본업의 가전 부문의 안정적 성장과 2차 전지 부문의 성장이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팩 메인 벤더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올해 2차 전지 사업 부문 고성장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오늘 호재로 오랜만에 거래량 들어왔을 때 이 부분 같이 좀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에 이어서 백대윤 FE 동시효과 특징주는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동시효과 추천주는 가온칩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수급이 조금 물리면서 가온칩스도 한 7%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한 3%대 상승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삼성전자의 그 ARM 인수 관련해서 제 주식으로 조금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온칩스는 이제 팹리스트 기업과 파운드리 기업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TSMC가 이 디자인 하우스 같은 가온칩스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영업을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M&A보다는 디자인 솔루션 기업을 통해서 펠미스 사업을 확장 아니 그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3분기 지금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고 가격도 저점 13,000 부근에서 25,000원 부근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TSMC의 이제 디자인 솔루션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가온칩스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온칩스까지의 동시효과 구간 흐름 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기관이 양시장 매도 포지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물에서는 소폭이지만 코스피 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어제 어마어마하게 쓸어 담았던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은 매도 계약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